시간 관리법을 다룬 책, 일 잘하는 사람의 시간은 다르게 흘러간다를 소개해드립니다. 이 책의 저자 이윤규 작가는 시간을 잘게 쪼개서 기록하는 시간 가계부를 써보라고 제안하는데요. 민진기 기자입니다. 사람의 인생은 대략적으로 80세까지 산다고 치면 약 4,160주를 살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인생 관리는 결국 4,160주의 시간을 관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내가 대충대충 또는 불만족스럽게 보낸 한 주의 시간이 실은 내 인생의 4,160조각 중 하나였다고 생각한다면 시간 관리는 인생 관리라는 말에 어렵지 않게 수긍할 수 있을 것이고 종종과는 다르게 시간 관리를 해야겠다는 어쩌면 비장한 마음까지도 들 것이다. 변호사, 유튜버, 회사 대표, 강사, 작가로 1인 5역의 이윤규 씨. 하지만 바쁜 일상 속에서도 친구들과 만남은 물론 만화, 드라마, 영화도 즐긴다고 합니다. 이윤규 작가는 시간을 쓰는 것을 물길을 트는 것에 비유합니다. 시간을 쓴다는 것은 사실 누구에게나 주어진 이 시간이라는 것을 얼마만큼 물길을 잘 트느냐. 근데 사실 어떤 일이라는 것은 순서만 조금 바꿔도 효율성이 되게 많이 증가를 하거든요. 이 작가는 손쉬운 일부터 하면서 일의 개수를 줄여나가는 게 전략이라고 말합니다. 쉬운 일을 먼저 앞에다 배치를 하면서 점점 좀 동기를 높이고 그다음 일 숫자를 줄이는 분은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뒤에 일도 조금 거뜬히 할 수 있는 거죠. 가장 집중이 잘 되는 시간에 긴급하고 중요한 일을 처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나의 업무 효율이 가장 높을 거야. 내가 가장 활성화돼 있을 거 하는 시간에 걔를 배치를 하는 거예요.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을 먼저 하는 습관은 시간 관리에서 만족감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이라고 조언합니다. 점심시간 30분을 줄여서라도 내가 그 30분에 미래 직장에 대한 뭐 정보, 인터넷을 본다든지 뭐 책을 한번 읽어보고 이런 것들이 시간으로 가지고 적금을 들듯이 그 시간에 대한 거를 내가 투자를 많이 할수록 만족감이 되게 높아져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도 미리 정해놓는다는 이윤규 작가. 완벽한 계획 속에서 완벽한 자유와 휴식이 나온다고 강조합니다. 완벽한 계획 속에 완벽한 자유가 나오잖아요. 휴식조차 계획하는 삶. 그러니까 내가 컨트롤하고 예측이 가능한 삶을 조금 사시면 좋겠다는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EBS 뉴스 민진기입니다.